안녕하세요. 트러블 포스트입니다. 서울의 5대 궁궐 중에 하나인 창경궁은 창덕궁과 함께 동궐이라 불렀습니다. 세종은 즉위하면서 상왕으로 물러난 아버지 태종을 모시기 위해 1418년 창덕궁 곁에 수강궁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창경궁의 시작인데요. 그 뒤 성종은 수강궁을 증건하고 정전인 명정전, 정무를 보는 운정전을 지어 궁궐에 격식을 갖추고 창경궁이라 했습니다. 창경궁은 1909년 일제에 의해 식물원과 동물원으로 바뀐 창경원이 1983년에 창경궁으로 회복되었지만 창경궁의 주요 정각들을 모두 새로 지은 것은 아닙니다. 새로 복원된 것은 회랑과 부속 건물들인데요. 창경궁의 정전인 명정전은 임난 후 광해군 8년 1616년에 지은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어 5대 궁궐 중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창경궁은 왕비와 왕대비의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각각의 건물이 독립성을 갖고 자연 지형에 맞춰 배치됨으로써 건물 자체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창경궁은 순조와 사도세자를 비롯해 많은 왕과 왕자가 여기서 태어났고 인종의 즉위식과 복림대군의 왕세자 즉위식이 있었으며 중종과 소현세자를 비롯해 많은 왕과 왕자가 여기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과 장희빈 사건이 모두 이 창경궁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조 30년 1830년에 동굴의 대화재로 중요한 건물들이 모두 불탔으나 4년 뒤인 순조 34년에 복원되었습니다. 양화당은 왕비의 침전 바로 옆에 있어서 왕비가 손님을 접견하는 공간으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합니다. 집복헌 그리고 영춘헌은 후궁들이 살던 곳입니다. 집복헌에서는 영조의 후궁인 영빈이씨가 사도세자를 낳았고 정조의 후궁인 수빈박씨가 순조를 낳았습니다. 정조는 영춘헌을 좋아해 자주 이곳에 머물렀다 합니다. 편전인 문정전은 왕이 일상 업무를 보던 곳으로 임금이 창경궁에 잠시 들렀을 때만 사용한 곳인데요. 이곳이 사도세자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사건의 현장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안부일구는 세종 때 만든 해시계로 바늘에 그림자가 떨어진 지점을 통해 시각과 절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안부일구는 우리 조선시대 과학사의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이죠. 춘당지는 1907년 일제가 창경궁을 동물원, 식물원으로 바꿀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궁궐을 일본식 정원으로 꾸미기 위해 조성한 연못이라 합니다.